영원한 챔프 무하마드 알리. 1954년 12세 미국 켄터키주 루즈빌의 한 체육관에 경찰관인 조 마틴이 복싱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두 명의 흑인 소년이 그를 찾아와서 그중 한 명이 말을 건넸다. 자신의 새 자전거를 건물 앞에 두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없다고 말하며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자전거를 훔쳐간 녀석을 찾아서 혼내줄 거라고 계속 떠들었다. 조 마틴은 웃으며 권투 배우기를 권했고 소녀는 자전거 도둑을 때려주기 위해 복싱을 배우기로 했다. 한 주에 6일은 조 마틴의 체육관에서 연습을 했다. 그는 강하고 빠른 발을 갖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복싱이 좋았다. 소녀는 좋은 가정의 착한 아이였고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오직 복싱이었다. 6년 동안 그의 아마추어 전적은 108전 100승이었다. 1960년 18세 로마 올림픽에 미국 라이트 헤비급 대표로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다. 그는 오랫동안 목에서 금메달을 벗지 않았고 루즈빌에서는 이미 유명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흑인이었고 1960년대 루즈빌은 백인을 위한 장소와 흑인을 위한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다. 어느 날 클레이가 백인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했다. 가게 안에 백인들이 그에게 이곳은 백인만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올림픽 챔피언이고 유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서 꺼져 라고 몰아쳤다. 그는 이것에 몹시 분노했다.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어 백인들이 자기 옆에 앉아 자기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복싱은 게임이 아니라 그의 직업이 되었다. 그는 마이애미의 새 체육관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새 친구 안젤로 던디를 만난다. 안젤로는 훈련과 시합에서 항상 클레이와 함께했다. 1964년 22세 그는 더욱 강해져 있었다. 19전 전승을 기록 중이었고 세계 챔피언인 소니 리스턴과의 시합을 원했다. 클레이는 빠른 스텝으로 링의 여기저기를 빠르게 움직인다. 그의 상대들은 크고 강했지만 언제나 그를 때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리스턴은 매우 강한 챔피언이었다. 모든 신문에서 챔피언의 승리를 예측했고 단지 3개의 신문에서만 클레이의 우세를 예측했다. 클레이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길 원했다. 대부분의 복서는 조용한 편이지만 클레이의 입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는 싸우기 전에 항상 사람들과 신문에 떠들어댔다. 나는 빠르고 강하다. 나는 상대를 2 혹은 3 혹은 4라운드에 눕힐 것이다. 백인들은 시합 전에 떠들어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소니 리스턴과의 대결을 앞두고도 떠들어대자 사람들은 화가 났고 리스턴도 마찬가지였다. 2월 25일에 시합이 열렸고 1라운드에 클레이는 춤추기 시작했고 리스턴은 그를 때리지 못했다. 1라운드가 끝나고 클레이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라운드는 계속되었고 6라운드가 끝나고 7라운드가 시작되었으나 리스턴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를 않았다. 클레이가 22살에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이다. 그는 링 주변에 있던 기자들에게 나는 챔피언이다. 나는 아름답다. 내가 세계 최고다. 당신들은 틀렸어. 틀렸어. 틀렸다고
리스턴과의 대결 이후 클레이는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꿨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흑인이며 무슬림이 되기 위해 개명한다고 말했다. 그 후에 알리는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미국의 인종차별을 비난했다. 15개월 후 알리는 소니 리스턴과 다시 시합을 하여 1라운드에 그를 바닥에 눕혔다. 1967년 25세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시작했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베트콩과 싸우기 위해 군대에 가야 했다. 미 정부는 알리에게도 징집 명령을 내렸다. 알리는 나는 무슬림이고 평화를 사랑한다. 베트콩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따라서 나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 미 정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면 복싱을 할 수 없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알리는 나는 복서다. 직업 때문에 상대방과 싸우지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1967년 4월 28일 징병위원회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하여 그는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겼고 선수 자격정지를 받았으며 법원에 기소되었다. 법정에서는 5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감옥을 가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복싱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학교 등을 돌며 강연을 했다. 베트남에서의 전쟁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항상 말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 참고 견디면 기회는 오는 법이었다.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알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시 복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71년 29세 그 당시 챔피언은 조 프레이저로 1964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고 강하고 빨랐다. 3월 8일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경기에서 15라운드까지 간 끝에 판정패를 했다. 프레이저와의 재기전에서 판정패했지만 알리는 이렇게 끝내게 되면 자신은 주둥이만 살아있는 더블이 복수가 된다고 생각하며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다. 1974년 32세 1월 28일 프레이저와의 재대결에서 판정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은 프레이저가 아닌 조지 포먼이었다. 이제 WBA, WBC 통합 챔피언 조지 포먼을 누르면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다. 10월 30일 막강한 주먹의 혈기왕성한 26세의 조지 포먼과 전성기를 보낸 32세의 알리가 자이르의 킨샤사에서 맞붙었다. 모두가 포먼의 승리를 예상했다. 흑인의 나라 자이르의 국민들은 흑인의 인권을 외치고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던 알리에 환호했다. 경기는 정말로 불꽃 튀는 접전이었다. 그런데 2라운드에 돌입하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알리의 진짜 속셈이자 가디언지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이라고 일컬은 로프 에이트롭 전술이 실행된 것이다. 6라운드부터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을 보였던 조지 포먼은 8라운드에 들어와서는 탈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8라운드 종료 20초 전 코너에 몰린 듯한 알리의 오른손이 포먼에 적중한다. 이후 몇 번의 잽에 이어 라이트 펀치가 포먼에게 한 번 더 적중한 순간 알리는 코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운드 종료 15초를 남긴 순간 포먼이 그로기 상태가 된 것을 확신하자 알리는 재빠르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종료 13초 전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차례의 펀치를 포먼의 턱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그리고 포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라운드 종료 10초에 카운트에 들어가서 라운드가 끝나는 정확히 0초에 KO 선언이 나왔다.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로 평가받는다. 1575년 33세 다시 조 프레저와의 3차전이 10월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명 마닐라의 전율이라 불리는 둘의 마지막 시합이 열렸다. 두 사람의 싸움은 섭씨 38도의 더위 속에서 14라운드까지 진행됐다. 알리는 초반에 승세를 보였으나 중반에 프레이저가 반격을 했고 알리는 로프 기대기로 프레이저의 강공을 피했다. 후반 라운드에서는 알리가 주도권을 잡고 프레이저를 제압해 마지막 15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으나 프레이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프레이저의 트레이너가 경기를 중단시켰고 그렇게 알리는 프레이저와의 3차전에서 이긴다. 승리한 알리 역시 링 바닥에 들어 누웠다. 그 역시 탈진했던 것이다. 그렇게 둘의 대결은 알리의 1승 1패로 끝을 맺는다. 78년 36세 2월 15일 레온 스핑크스에게 패하면서 알리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때 상실한 WBC, WBA 헤비급 타이틀 중 WBA 타이틀은 같은 해 9월 15일 다시 레온 스핑크스와의 소력전 끝에 탈환했으나 WBC 타이틀은 탈환하지 못했다. 1980년 38세 레이 홈즈에게 지면서 타이틀을 영원히 잃는다. 1981년 39세 11월 12일 트레버 버빅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끝으로 글러브를 벗는다. 통산 56승 5패 20년 동안을 세운 이 기록에는 그 누구의 것과도 다른 시련이 서려 있었다. 1984년 42세 알리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다. 전성기 때 엄청나게 떠벌이었던 그가 더듬거리며 말도 잘 못하게 되었으니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1996년 54세 애틀란타 올림픽에서의 성화 점화 장면. 한쪽 손이 덜덜 떨리며 걸음이 부자연스러움에도 성화 점화자로서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안겼다. 2016년 74세 6월 3일 앓고 있던 파킨슨병의 합병증인 호흡기 질환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날 조지 포먼, 마이크 타이슨 등 수많은 복싱계 인물들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무하마드 알리 평가. 복서로서의 알리. 알리 이전에 활동한 전설적인 선수인 슈가레이 로빈슨이 풋워크 사용과 아웃복싱으로 대성공을 거뒀으나 로빈슨 이후에도 당시의 아웃복싱은 비주류 스타일이었고 선수들의 파이팅 스타일도 한 가지 스타일에 고착되어 있었다. 더불어 풋워크의 중요성도 일깨워지지 않았던 시기였다. 알리는 당시에 보기 드문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였다. 초창기 알리는 빠른 풋워크와 레프트를 이용해서 순간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알리는 경량급 선수처럼 현란한 풋워크와 좌우를 가리지 않는 자유로운 펀치 구사로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오랜 기간 챔피언으로 군림했다. 이런 알리의 탈헤비급 퍼포먼스와 업적은 당대 복싱계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알리는 다양한 스타일 변화를 시도했다. 레온 스핑크스, 조라 폴리 등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라이트 핸드 리드 전략이나 푸더크가 노쇠한 후에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 어니 세이버스 등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롭 에이트롭 전략 등
상대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또한 알리스텝으로 불리우는 본인만의 독자적인 푸더크를 개발 및 실행하여 성공했다. 압도적인 아웃복싱과 인파이팅을 구사하면서 전성기를 군림하고 나이를 먹고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고 퇴보하는 게 아닌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오히려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슈가레이 로빈슨이 아웃복싱을 완성해 복싱의 기초를 다졌다면 무하마드 알리는 그 완성된 아웃복싱을 기반으로 복싱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대 복싱의 선구자이자 복싱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다. 인간 알리. 알리의 위대함은 복싱 테크닉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백인사회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며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재판까지 받는데도 저항정신을 굽히지 않는 등 흑인사회의 대표로서 숱한 투쟁에 앞장선다. 흑인들의 권리가 법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여 금메달을 강에 던져버렸으며 때로는 지식인처럼 부정의한 전쟁을 고발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있는 명문대로 강연을 다녔고 때로는 광대처럼 브로드웨이에서 백인들의 희망이라는 연극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때로는 외교관이 되어 사담 후세인을 만나 억류되어 있던 임진일들을 석방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또 정치 지도자처럼 미국의 공립학교와 병원을 찾아 교육과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녔고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재단을 창립하기도 했다. 화려하고 거침없는 언변, 사회적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정신, 역대 최고의 권투실력 등 권투라는 스포츠의 전투적인 이미지와 무하마드 알리라는 한 인간의 이미지가 당시의 사회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흑인 사회의 영웅이자 아이콘으로 복싱을 넘어 인류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다. 무하마드 알리 어록.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알지도 못하는 유색인종한테 총을 쏘라고? 왜 쏴야 하는가? 날 깜둥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날 좁힌 적도 없고 기르는 개를 시켜서 날 물게 한 적도 없고 내 국적을 박탈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선함을 믿는다. 50살이 되어서도 20살 때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30년 삶을 헛산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은 지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난과의 전쟁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불가능이란 단지 변화시켜야 하는 힘을 탐구하는 것보다 주어진 세상에서 더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소인배들이 내뱉는 허풍일 뿐이다. 불가능이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불가능이란 선언이 아니라 도전이다. 불가능이란 잠재력이다. 불가능이란 일시적이다. 불가능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간 날을 계산하지 말고 남은 날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